혹시 예 왜 하는지 모르겠네. 얘가 신난데 정말 팬분들 만나기 전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역시 팬분들 만나는 것도 힘이 나네요. 또 안 계시니까 또 또 괴롭고 있어. 또 없으면 하나 네 번씩. 아 고추장 맛있어. 야 원우야, 너 피부에 탄력이 없어. 늙었어. 24. 여기 24 퍼레이드 한번 가자. 다 24. 난 24. 난 25. 안녕하세요, 박오식입니다. 21살에 데뷔를 했죠. 근데 25입니다. 저 귀걸이 샀어요. 나 몬스타엑스 형들 영상에 나왔었거든. 션이 형 보고 아 요즘 인기 많더라 형 이러는데 호식 아 그 뭐야 주원 형이 야 나는 이러는데 형은 인기 없지 형은 호식이가 좋아하잖아 이러고 가놨거든. 몬스타엑스 형들 사랑합니다. 몬베베 분들도 사랑합니다. 파이팅. 저희 캐럿들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저희 사이좋으니까 연락 좀 해요 형들. 어서오세요. 준의 먹방 시간입니다. 이거는 좀 신기하죠? 중국에서 갖고 온 자동 끓이는 샤브샤브에 가서 자동으로 끓이고 있어요. 가까이 오면 소리 들면 들려요. 지금 끓이고 있어요 사실. 네. 이거 이제 다 만들고 나서 15분 기다려야 돼. 15분 후에 다시 보여줄게요. 네 지금 15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안 됐네 아직. 아 별로 안 예뻐서 다시 할게요. 지금 15분 지났습니다. 열어볼게요. 이야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감자, 미역, 옥수수, 그리고 고기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당근도 있어요. 당근 캐럿. 이거 매워 보였는데 근데 이거 매운맛 아니에요. 토마토 맛인가 빨간색 보여. 아니 이것은 물만 넣어도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그 라면. 아 이거 한 거 뭐지 까먹었어. 아 연근 코스형 연근 못 먹어. 다음에도 이런 신기한 중국 음식 있으면 소개해 줄게. 커피 먹고 싶어. 커피 주세요. 커피. 아? 너 그만 먹어도 진짜. 근데 지금 먹어야 돼. 커피 원래는 커피 안 먹었잖아. 하루 한 잔은 좋아. 책도 진짜 있어. 맨날 뭐 시간 날 때마다 아 찾아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좀 어제 아니요 이랬어. 아 근데 진짜 걱정하지 마. 진짜 그랬어. 언제? 너 어디서 왔어? 어디 있다 왔냐? 이 영상의 킬링 포인트 뭐야? 계속 하고 있는 거. 디노 앞에 두고 진식 디노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디노 TMI. 디노 TMI. 이렇게 딱 터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뜨면 엄청 예민해. 왜? 이모야, 아, 너 이쪽으로 와. 너 이렇게 딱 했는데? 왜? 아 뭐야? 아, 무조지야. 왜 딱딱딱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서운했었어.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나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이것이 이거 예민한. 이렇게 딱 하니까 어 뭐야? 깜짝딱 같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어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누가 얘한테 어떤 더러운 걸 묻혀가지고 이제 너네가 다른 거. 디노가 최근에 컴백 직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온 거야. 형 어디야? 말 좀 해봐. 뭐라는 거야? 왜 말을 아니 말을 말을 해. 너만 하지 말고 말 좀 해줘. 궁금해. 아니 웃긴 게 아닌데 웃음이 나왔어. 자기 지금 그냥 뭐냐 혼자 막고. 야, 뭐야? 아, 진짜 안 돼. 할 거면 그냥 끝나지. 아, 최근 최근 맞지? 최근. 야, 막걸리 얘기를 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야, 진짜 웃기다. 아니, 디노 혹시 힘드냐? 힘든 일이 있냐? 형이 지금 가야 할 상황이냐? 그러니까 안 할 텐데 진짜 막 그냥 한번 마셔보고 싶었대. 아, 혼자서. 언제부터 자고 있었어? 어, 막걸리 얘기부터. 아, 그래? 아, 그 전까지는 못 들었어. 아, 그래. 그럼 이제 얘 깼으니까. 다른 애 자는 데로 가가지고 호주 형이 아마 자기 애반이 되게 잘생겨진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옷을 벗고 나한테 와가지고 옷 벗고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할 때 목에 힘이 있는데 목을 때려가고 싶은데 혹시 항상 제 방에 들어와서 거울 보거든요. 내 방이 조명이 좀 예뻐. 화장실 거울이. 승관아. 어때요? 말은 할 수 있어? 승관아. 어때요? 어때요? 좀 달리 잘했어? 진상아. 그러니까 보면 귀엽더라고요. 훨씬 더. 그리고 그것도 있어. 형 나 오늘 좀 살 빠졌지? 그래서 나는 잘 못 느끼잖아. 그럼 난 그런 거 잘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러면 혼자 나가. 진짜 자는 건 아니야. 아, 원우 또 원우 에피소드. 아 원우는 그 제가 원우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이 게임기에 이렇게 칩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우야 그럼 나 칩 하나만 주라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포켓몬스터 칩을 하나를 받았어. 숙소에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이게 재미없어. 뇌의 감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 원우 진짜 매일매일 형 게임 안 해? 형 게임 어디까지 했어? 마일 두 개는 지나갔어? 내가 그리고 핸드폰 영상 보고 있더니 카톡 와. 영상 볼 시간은 있나 봐. 게임 해야지. 차 딱 타자마자 어 형 니네 갖고 왔어? 형 오늘 어디까지 갔어? 야 이거 오늘 내가 그냥 이거 가져가라. 야 이거 못하겠다. 아 웃기다. 뭐 하나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할 수 있어. 이세시 3시 했는데 우직했어. 3시에 카메라 리허설 가요? 와 유리야. 호시씨 호시 아장님 큰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호시 아장님 전국의 캐럿들이 호시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정말 큰일이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당장 솔로 앨범 준비해야 하나요? 당장은 아니야. 형 잘 동안 뭔가 이제 그거 캠페인을 가지고 있어. 자는 멤버한테 옆에서 칭찬하고 막 감동적이었던 거 얘기하기 뭐 이런 거 했는데 또 뻥식. 뻥식인데. 맞아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그 사람 에피소드 풀기. 그 에피소드 풀기. 약간 우리 요지는 요즘 같이 운동하는데 계속 끌고 가? 아 미치겠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새벽 2시에 끝나도 가잖아. 아, 연습이 새벽 2시에 끝나도 되고 가네. 어 얘는 안 지치나. 나 몸이 아픈데 아직 가기 싫은데 막 그럴 때 있지. 그럴 때 보면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원래 게임을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스위치를 이렇게 사가지고 스매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나왔었던 게임이거든요. 콘솔로는 새로 나온 게임이어서 사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뭔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기고 싶은 게임 그런 게 생기더라고. 조슈아 덤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기는 모습을. 사실 최근에 너무 지루했어요. 도겸이가 계속 져가지고. 지루? 이게 캐릭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들도 있고 막 게임 캐릭터들이 다 한 74 캐릭터 정도? 캐릭터가 엄청 얼른 골라 랜덤으로.
뭐야. 그냥 캐릭터 골라서 이거. 캡틴 파커. 네가 원하는 캐릭터잖아. 벌써 일단 동영이가 일단 죽었어요. 강아지 같은데? 2대1입니다. 당겨봐. 좀 쉬어. 봐봐. 제가 이긴 거 아니야. 이번에 도겸이가 운이 좋았네. 제가 이 캐릭터를 했거든요. 거의 압승. 압승이라니. 운이 한 번 좋아서 한 번 더 이긴 거. 이제 곧 좀 내려갈 거 준비하자. 해야 되죠. 네. 뭐 봐줬다고 할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막내 두누이입니다. 안녕. 여기는 슈챔피언 저희 컴백 현장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신인 때 데뷔 초 때 제 17살 아낀다 디노로 디노 느낌을 한번 잠깐 해봤어요. 아, 캐럿들의 친오빠. 친오빠면 제가 입고 있던 패딩을 드리겠죠. 왜냐면 오빠는 동생들을 많이 아끼니까 좀 자기가 있던 것까지 좀 헌신해서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쓰고 있던 더샘 수분크림도 같이 주겠죠. 그리고 제가 먹고 있던 네네 치킨 한 조각까지 동생한테 주지 않을까. 와, 이런 홍보 모델 없을겠죠? 내가 진행을 할게. 살짝 내가 들어 여기서 오프닝만 할게. 우리들 시작하는 거야.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은 세븐틴의 도겸, 세븐틴의 민규의 슈퍼스타 플레디스 대결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 세븐틴에서 슈퍼스타 플레디스에 네. 자신이 있다 네. 하는 지금 두 멤버거든요. 네.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 아, 사실 제가 그렇게 뭐 엄청 우정만큼은 아니에요. 방금 네. B 에스쿱스가 네. 나왔거든요. 네. 네. 우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규 정도는 가뿐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 좋아요. 네. 가시죠. 어떤 노래 할 거예요? 하드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드는 너무 어려우니까 노말로. 여기까지만. MC 도울이 왔다잉. 점수는? 무척이야 너. 26만 26만 2천. 야, 이 상태 기다려 너. 형 기다려 줄게요. 간다. 불안불안해요. 베리 우리의 따뜻한 말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어떤 누구라도 우리 사이 풀지 못해. 세미 나인너 아니야 나인너 편하게 생각해 도대 잠깐만. 딱 안 맞긴 하는 거야. 맞아야지. 맞긴 하면 하는 거지. 야, 당연히 내게 하는 거. 이거 게임 하면 당연히 내게 맞아야지. 진짜로? 오. 여기 또. 응? 알았어, 알았어. 민규는 게임으로 저한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됐네. 한 번만 더 하자. 아니, 안 해. 그만. 네, 슈스플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슈스플에 도전하세요. 저 이제 좀 늘었거든요 어제보다. 원래 진짜 못했었는데 이 게임은 확실히 하면 늘어요. 야야 잠깐만.
타임. 제 폰이 커가지고 제 손이 작거든요. 이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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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었어요. 랩파이 잠시만 그거 랩은 안 틀리겠어. 아 틀렸네.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빠라람바. 저 번호니 R 있어요. 번호니 R. 근데 지금 제 게 없어요. 예 형님! 날라! 파이팅 하면 못할 게 없어. 아우. 좋아, 그럼. 우와. 파이팅 하면 못할 게 없어. 감동적인 게 달라졌어요. 그래. 그래 모두들 모두들 파이팅 하자. 1등 했다. 예스! 감사합니다. 우리 캐럿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덕분에 1위를 하겠습니다. 예! 봄 첫 1위인데 네, 2주차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캐럿들 땡큐! 모두들 안녕! 내일 봐요! 지금 이곳은 대기실! 대기실에 나타난 호시? 아 정한입니다. 1위 후보가 저희가 됐는데 아 정말 글쎄요 얼굴이 되게 행복한데요. 1위 네. 후보가 돼서 그런지. 근데 저희가 또 그 공약으로 네. 이번에는 무대에서 수면양호를 신고 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이제 1위 발표하기 전에 수면양호를 다 신고 가서 네. 만약 1위를 못 받는다면 거기 조용히 버티도록 조용히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사 여기서 웃기려면은 핸드폰 떨어뜨려. 두 개 누워서 쉬는 형, 도겸이 형과 DAT 형인데 조금 DAT 형은 보시면 DAT 형을 안고 있어요. 네,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그것은 난 널 신경 안 쓴다. 너 쉴 대로 쉬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서리 형. 모서리 형 궁금하시죠? 쇼파나 이런 벤치에서도 모서리가 조금 뭐 기대고 뭐 좋을 수 있잖아요. 이 모서리 형 네 분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호시 형과 정한이 형은 약간 호시 형이에요. 모서리가 제일 편하다, 기대기 제일 좋다. 그럼 정한이 형은 그런 호시에게 난 더 편하게 기대해서 누울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쉬는 거고요. 버논이 형과 우지 형 공감이 형이죠. 공감이 형 둘이서 막 주고 받고 뭔가 막 웃고 있어요. 막 얘기를 해서 막 덕거면서. 그리고 준 형 늘 게임. 숙소에서든 밖에서든 늘 게임. 그게 바로 준형. 그리고 디노 형도 있어요. 디노 형 쉬는 날에도 뭔가를 하려는 애. 네, 지금처럼 뭐 조금이라도 좀 분량을 내려고 하는 뭐 그런 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의 대기실 유형 여러분 디노였습니다. 이게 뭐야? 번호 봐봐.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어. 이거든 이주야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이주 연속으로 뮤직뱅크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2주 연속으로 받게 된 것은 예. 다 모든 게 캐럿분들 덕분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올해 초부터 열심히 와서 행복하고요. 네. 이 기운 몰아서 올해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캐럿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특별한 곳에 특별한 스케줄을 하러 왔습니다. 일명 제목은 Break of Dawn. 벌써 세 번째예요, GV가.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저희 이제 세븐틴도 캐럿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좀 소중한 추억을 하나 만들 것 같아서 저희도 캐럿분들 많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요. 일요일날은 꼭 MC를 한 번씩 해줘야 제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일요일은 항상 혼자서 집에서 숙소에 놓여있는 멤버들을 인터뷰하죠. 그렇게 해야 제 직성이 풀려요. 안녕하세요, 승관 씨. 안녕하세요, 민규 씨. 승관 씨 향수 뿌리셨네요? 네. 거샘? 맞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알죠. 안녕. 난 관이라고 해. 안녕, 나 민규라고 해. 서브틴에서 최장신을 맡고 있고 비주얼이지. 안녕, 난 승관이라고 해. 난 항상 냄새를 맡고 있고. 이따 여기서 불러야 돼. 아 이거 스타일즈만 따라해. 스타일즈만. 스타일즈만. 여기서 불러. Something to pray for. 불러. 불러. 일단 불러야 돼. 언제 불러야 돼 여기야? 지금 너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아. 나 그거 되게 좀 뭐 근데 뭐 하는 거야? 몰라. 아, 차라리 라이브를 해줘. 이 딱 공연장에 제일 잘 어울리는 마지막 그 공연 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for coming.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게요. Last song. I'm in now. Listen. 이걸 위에서 바라봐줘야 돼, 알지? 이거 딱 이거였어. 오 잘하는데. 뭐 하세요? 예술이야, 끝이야. 뮤비 찍기 뮤비야 이거 진짜. 아, 팔아. 세븐, 네. 컷. 싸우고 태우고 그건 너랑만. 야 팝쳐 팝쳐 하나 쳐줄게. 치는 게 아니야 시험해봐. 잠깐. 까지 우리 믿어. 어떻게 혼났을 손 받아. 아 저 레드카펫 그거 줬거든요. 미스 보겠어요? Trust me, trust me. 픽픽. 네 다들 멋있게 또 입었다고 또 흥분해가지고 또 저러고 있네요. 네. 네. 이런 모습도 귀여워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거를 여러분 위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티켓이요. 이제 영화 볼 때 티켓이 가지면 영화 보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세븐틴 이렇게 만들어서 끝나고 나서 버리지 않게 이게 딱 소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나중에 이것도 보면 아 그때 세븐틴과 지회에서 같이 만나구나 생각을도 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세븐틴과 캐럿이 추억이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뻐요. 안에 보시면 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판매하는 사람 아니고요. 네. 방 안에 놓으시면 진짜 잘 어울릴 거예요. 안에 있는 거 한번 잠깐 꺼내볼게요. 캐럿분들이 이거 받으면서 되게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뻐요.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나도 이거 방에다 놓고 싶다. 아 근데 약간 정구같이 생겼네. 아? 정구 아니야?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이거 너무 예쁘다 오늘. 근데 이거를 만약에 흥이 있다 춤을 출 수 있어요. 노래 틀고 아, 약간 나서. 노래방 그 노래방 그 위에 달린 그런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이뻐요? 저희가 이 선물을 준비한 이유는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You Made My Dawn이잖아요. 네, You Made My Dawn. 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으로 새벽에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다는 의미를 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손님 오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팬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갈갈이 세상 풀차 돌리기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뭐 풀차 돌리기 하면서 옆돌기 하면서 옆돌 때문에 한번 끝에서 자기 지사를 풍차 돌리기 지렁이하고 나가기 지렁이하고 나가기 지렁이 지렁이까지 할 수 있어 지렁이 아, 너 걸리면 지렁이하고 우리 옆돌기 우리랑 풍차 돌리기 할게 알았어 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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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포 가위 와이포 가위 와이포 갈갈에서 도겸이 져서 풍차 돌리기 해야 돼 저번에 내가 걸렸는데 했잖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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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야 왜 GV 때만 항상 이러는 걸까요? 정말 이 형들은 정말 내가 안 걸리겠거니 하면서 했는데 걸렸네요 도겸씨 과연 이야 레드카페가 잘 어울리는 저 화이트색 머리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You Made My Dawn 앨범 정말 많은 캐럿분들께 위로가 되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앨범이었는데 저희 음악으로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활동 때보다 더 많은 상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캐럿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기분 좋게 해드리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21번째 생일 21살 디노야 생일 축하해 형이 늘 고맙고 참 12명 형들 있어서 참 힘들 텐데 잘 버텨주고 잘 있어주고 디노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무엇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형은 꼭 넌 성공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너는 고민하지 말고 계속 달렸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잊지 못할 생일을 한 것 같고 제가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캐럿분들을 아껴주시는 모습을 보면 저 또한 많이 배우고 감동을 얻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찬이가 될게요 다음 제 생일에서 또 봐요 하나 둘 셋 아~ 네 저희 미니육지 You Made My Dawn 네 정말 활동도 끝났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수미차부터 굉장히 이게 대장정이었잖아요 긴 활동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뭔가 속이 후련하고 뭐 아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드네요 아무래도 근데 같이 고생한 우리 캐럿분들과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있어진 세븐틴과 있을 앞으로의 뭔가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쵸.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2019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이. 활동도 캐럿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요 짱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캐럿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끝났다! 짱이에요 진짜 고생했어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다음 앨범에 2019년에도 고이쌤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무엇을 하면 캐럿분들이 좋아하실지 그리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고잉세븐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고잉세븐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고잉세븐틴 2019 스페셜 코너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의 디노입니다 2017년 첫 선을 보인 고잉세븐틴도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앞서 만나본 영상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속 멤버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더 열심히 재미있게 하겠다는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며 저 또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고잉 세븐틴을 더 열심히 재미있게 하겠다고 할 때 이것을 행동으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진실만입니다. 하지만 오랜 심사숙고 끝에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고잉 세븐틴을 위해 매 순간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아니야? 아이, 솔직히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형. 그쵸? 하, 아니야. 아, 내가 막 방창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 아무튼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멤버들 모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뭘 더 하면 좋을지,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좋을지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고잉 세븐틴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